네, 오늘 초복 다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경주는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도로가 녹아내릴 듯 열기를 뿜어냅니다. 공원에 앉아 수박을 먹고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초복인 오늘 경주가 37.9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일찍부터 되게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덥고 애도 지금 많이 더워하고 저도 그렇고요. 오늘 낮 기온은 경북 영천 37.5도, 대구 35.9도, 강릉 35.3도, 광주 33.9도, 서울은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불쾌지수도 대부분의 사람이 더위로 짜증을 느끼는 80까지 올랐습니다. 네, 많이 더워서 친구랑 집안에 못 있어서 나와 있었어요. 계속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실내에서 에어컨만 쐬고 있는 것 같아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을 불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서쪽으로부터 고온과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당분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덥습니다. 대구가 37도, 강릉 35도, 광주 34도, 서울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은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